자, 그러면 이제 클래시컬 코에피션트하고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로테이션 매트릭스. 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은 앵귤러 모멘텀 두 개가 더해지는 상황이에요. J1 더하기 J2를 해서 J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각각 J1이 제네레이트하는 그런 로테이션이 있을 테고, J2가 제네레이트하는 로테이션이 있을 테고, 그두 개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합해서 합해진 공간에서 또 로테이션은 J에서 제네레이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J1, J2 공간에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적는다면, 오퍼레이터 적는다면 뭐 J1이라는 블럭에서 로테이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J1에 대해서, J에 대해서는 다이애거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J2에 대해서도 J2를 기준으로 할때 이러한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적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J2에 대해서 또 다이애거널일 테니까. 그렇죠? 이두 개를 이제 텐서 프로덕트를 하면 매트릭스가 하나 나올 텐데, 그거는 J에 의해서 generate 되는 로테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J에도 분명히 그 퀀텀 넘버 J가 있고 M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J에 대해서는 또 블록 다이애거널일 거라고.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제일 위에 있는 블록이 뭐 J가 제일 그 퀀텀 넘버 J가 제일 작은 거다. 그러면 J1 빼기 J2의 절대값이 될 테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씩 쭉 가다가 이제 맨 끝에 오는 친구가 J1 더하기 J2인 큰 블럭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작은 블럭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렇죠?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입장에서는 이 J1에 해당하는 그 DR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만드는 그 매트릭스 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디멘전이 뭐 M1이라고 한다면, 뭐 N1이라고 한다면 이건 N2고, 그러면 N1 곱하기 N2가 전체의 디멘전인데, 여기선 블록 다이아고널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베이시스들이 필요하겠죠. 업 다이아고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 입장으로서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H를 힐버트 스페이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J1이라는 공간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J2라는 공간이 있겠죠. 그죠? 그걸 텐서 프로덕트를 한 거는 실제로 이 친구들의 듀엣 섬이죠. 그래서 J1 빼기 J2 가 있고, 더하기 H에 J1 빼기 J2 플러스 1이 있을 테고,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J를 갖는 토탈 앵글러 모멘텀 퀀텀 넘버 J를 갖는 그 힐버트 스페이스들의 듀엣 섬이죠. 실제 필요한 베이시스의 숫자는 확 줄어들죠. 여기서의 베이시스가 뭐 n개 필요하고 여기서 m개 필요하다면, 실제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는 필요한 베이시스 벡터의 숫자가 n 곱하기 m인데, 여기서는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더하기 더 셈으로 가죠. 그죠? 해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만약에 이두 개의 오퍼레이터들의 텐서 프로덕트를 이제 풀어서 쓴다면, J 베이시스로, 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베이시스로 풀어서 쓴다면, 이 각각 파트들을 다 더한 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해서 적으면, 이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한번 봅시다. M 곱하기 M1 프라임. M1 프라임. 에다가 이제 텐서 프로덕트를 해서
이 매트릭스의 폼을 그대로 쓰면 J2의 R에 M2, M2 prime. 이게 바로 텐서 프로덕트의 어떤 매트릭스 엘리먼트겠죠? 그렇죠? 친구를 이제 JM 베이시스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프로스 구조한다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얘네들에 해당되는 성분을. 그래서 적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혀요. 이 위에 거를 저 위에다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 친구를 쭉 풀어서 쓰면 이분이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이 성립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크래스프 골든 코에피션트 두 개가 나오고요. 자, 물론 여기서 서메이션에서 JMM 프라임은 그 셀렉션 룰이 만족하는 JMM 프라임을 써야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릴레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이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이 이제 두 개의 공간을 합쳤을 때 텐서 프로덕트로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실제로는 이 통합된 공간에서의 앵글러 모멘텀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각각의 로테이션, 그 기분 J에 대한 로테이션의 썸으로서 써질 수 있다는 거고, 그 코에피션트들이 바로 클럭시 고든 코에피션트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자, 저런 시리즈를 부르는 말이 클럭시 고든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릴레이션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하나도 적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두 개의 이 친구를 이 두 개의 썸으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 가지고 이 유니터리티 또는 오소고날리티가 있으니까, 오소고날 베이시스 체인지의 오소고날리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적힐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를 적으면 자, 이 JM 베이시스에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클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를 갖고 정의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다 클래시 고든 시리즈라고 불리는 포뮬레이션들이에요. 해서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통합된 공간에서 이제 그 에디션된 앵귤러 모멘텀 공간에서 정의를 할 때 클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사용해서 원래 공간에서의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 위에 이
관계를 증명을 하려면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데 맨 위에 이 관계만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두 개의 공간을 합쳤는데 여기도 보니까 J에 대해서는 다이고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부들을 할 필요 없고 전체를 다 뭐 텐서 프로덕트를 하면 엘리먼트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고 각각의 앵그럼 모멘텀 퀀텀 넘버들에 대해서 합해주면 된다 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릴레이션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left-hand side 저, 이 친구들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J1, J2, M1, M2, D, R, D1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나타내는 건데 저 DR이라는 로테이션이 바로 J1 더하기 J2를 통합해서 쓴 거고요.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내면 이게 아니라 두 개의 텐서 프로덕트가 되겠죠. 이제 J1 공간에서의 로테이션 그리고 J2 공간에서의 로테이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이 친구들도 텐서 프로덕트 형태죠. J1, M1, 텐서 프로덕트, J2, M2. 여기도 J1, J1, M1, J2, M2의 텐서 프로덕트 형태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쪼개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J1, M1에 대해서 각각의 이 텐서를 각각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해주고 저는 J1, J1, M1, J2, M2, J2, (웃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좌변에 의미하는 바죠. 그렇죠? 각각이 주는 게 이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들이 되는 거고요. 또, 이 표현을 한번 다른 식으로 봅시다. 똑같은 표현. 얘를 이제 집어서 아까 원래 걸로 백해 볼게요. 되돌려 볼게요. 이 오퍼레이터를 이제 통합된 공간에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를 JM basis, 그러니까 더해서 통합된 공간에서의 JM basis로 evaluate를 하고자 한다면 이 중간에다가 identity를 박아 넣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또 다시 접는다면 여기 identity, 여기 identity, JM의 completeness를 사용해서 쓰면 될 테니까 그 두 개가 JM, 다른 하나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J' M'죠. 그러면 J1, J2, M1, M2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는데 그게 J1, J2에 JM 들어가고 또 JM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죠. 제이프라임 이제는 M'.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싹 다 적으면 J1, J2, J' M'에 J1, J2, M1', M2'. 이게 아이덴티티를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넣은 꼴이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 표현을 계산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줄에서는 얘를 그 더해지기 전의 공간에 대해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한 거고, 이 표현 자체가 1번 공간과 2번 공간의 텐서 프로덕트 형태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J1, J2에 대한 걸 텐서 프로덕트로 나타내고, 그러면 각각 공간에 대해서 이벨류트를 해서 곱셈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공간에서는 통합된 그 토탈 앵귤러 모멘텀의 공간에 대해서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이벨류이트를 하고자 한 거죠. 그러려면 이 베이시스는 쪼개진 공간이니까 아이덴티티, 그 JM 베이시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집어넣어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크래쉬 고든 코에피션트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해서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 친구가 되고, 이 친구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을 함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J'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J'. 근데 저 썸에서는 J'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나오냐? 그거는 바로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J에 대해서는 다이고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플래너커 델타 JJ'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J'에 대한 서메이션은 없어지고요. J'은 J로 바뀌게 되죠. 해서 크랩시 고든 시리즈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J1 더하기 J2를 할 때 각각에 대해서 이제 R이란 로테이션을 할 때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써줄 텐데, 그렇죠? J1, J2 프로덕트에서 나오는 게 또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가가 바로 이 크랩시 고든 시리즈가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도 이게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J에 관해서 다이아고날이기 때문에 전부 다를 계산할 필요는 없었고, 이게 그 퀀텀 넘버에 대한 블록 다이아고널만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렉섬이라는 것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에 볼 것은 이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로 써지는 이 크랩시 고든 시리즈를 다른 형태로 보고자 해요. 자, 이 표현을 spherical harmonics에 대한 표현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때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실은 이 rotational matrix들이 harmonic 어떤 특정한 경우에 spherical harmonics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pherical harmonics를 알고 있으면 이 rotational matrix의 특정 엘리먼트들을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역으로 그 엘리먼트가 되도록 이 크랩시 골든 시리즈를 조종을 하면 그 시리즈를 바로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식으로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봅시다. 자, 크랩시 골든 시리즈를 쓰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J1, J2 베이시스에서 로테이션과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한 J 베이시스에서의 로테이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관계가 그 크랩시 골든 시리즈였는데, 이거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대한 관계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스피리컬 하모닉스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로테이셔널 매트릭스의 엘리먼트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과연 로테이셔널 매트릭스와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어떻게 관련이 있나 그거부터 일단 보도록 하죠. 스피리컬 하모닉스.
자, 이게 실은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배울 때 끝부분에 나오는 건데 그때 그걸 안 했어요. 왜냐? 지금 하게 될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커버를 해보고, 여러분이 책에서 이걸 찾아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 부분을 보면 됩니다. 끝에 부분에 나와요. 자, 이때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만들려면 셋업 파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줘야 되잖아요. 그걸 그 셋업 파이로 만들어지는 방향 벡터의 캣을 이렇게 놓읍시다. n-hat로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g 방향의 그 캣을 이 n 방향의 임의의 캣으로, 임의의 앵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결정해주는 로테이션을 r이라고 하고, 그 오퍼레이터를 d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매트릭스 벡터 업곱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 아이덴티티 하나를 넣으면 이제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을 사용해서 L, M이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어떤 LM'을 곱해주게 되면 이쪽도 이제 벡터로 쓸 수가 있을 테고, 이게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보면 prime n, 나중에 이제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바뀌고, L, Oops, M 프라임 이렇게 써지겠죠. 그렇죠? 이 서메이션에 L이 없는 이유는, 그리고 여기다가 L M'을 곱한 이유는, 이 로테이션 오퍼레이터가 앵글 모멘텀 퀀텀 넘버 L에 대해서는 다이아고날이기 때문에 블럭 다이아고날 형태로 써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L에 대한 서메이션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날리고 M에 대한 서메이션으로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 두 개에 대한 어떤 연결 관계가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주어지게 되죠. 이게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사실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고, 얘도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형태인데, 이쪽은 z 방향이니까 세타 파이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돼야 되고, 이거는 세타 파이가 만들어지게끔 이 로테이션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타 파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저 관계를 쓰면 뭐 y의 l 거꾸로 l m 프라임의 m 벡터에 해당하는 거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고, 저게 M에 대한 서메이션, 그다음에 D에 L에 R, M 프라임 M, 그다음에 YL M 프라임 something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세타 파이를 만들려면 도대체 R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에요. Oops. X, Y가 있고 여기 Z-axis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마도 이런 방향일 거예요. 노란색으로 합시다. 하얀색 잘안 보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대략 이러한 n 방향이에요. 이게 세타는 n과 z-axis가 이루고 있는 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phi는
이렇게 프로젝션을 했을 때 X에서 Y만큼 돈 거죠. 자, 어떻게 로테이션을 하면 Z 방향 벡터가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 Z-axis랑 세타라는 각을 이루게 만들어야 되니까 Y축으로 한번 살짝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Y축으로 이만큼 세타를 돌리면 될 거예요. 그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그러면 쭉 XY 평면에 내려 그으면 여기 오겠죠. 그죠? 이걸 또 세타만큼 딱 돌려주면 되겠네요. G축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세타만큼 도는 게 2번이겠죠. 그죠? 정리를 하면 이제 오일러 앵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쵸? 첫 번째 도는 앵글이 감마잖아요. Z-axis에 대해서 돌죠. 감마는 Z-axis는 처음에 안 돌아야 되니까 0. 그다음 J 처음에 세타 도는 게 y-axis잖아요. 그 다음에 도는 게 y-axis고 오일러 앵글에 대해서 오일러 앵글에서 그 각이 베타죠. 베타가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z-axis에서 다시 도는데 오일러 앵글에서는 우리 거는 z-axis에서 이제 phi만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phi만큼 돌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 로테이션이 결정이 되었어요. 이런 로테이션을 쓰면 여기에 세타 파이에 의존하는 스피컬 하모닉스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쓰면은 y l m prime complex conjugate 세타 파이가 이제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로테이션 매트릭스 엘리먼트 m prime m에 있고 r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z 방향이니까 세타는 0이고 여기서 스피리컬 하모닉스 컨주게이트고 세타는 0이고 그 다음에 phi는 z 방향이니까 phi는 undetermined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으로 바뀌었어요. 로테이셔널 매트릭스가 세타는 0인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적당히 돌려서 원래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만드는 그런 관계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얘를 잘 살펴보니까 친구를 잘 살펴보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만 0이 아니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y의 lm 일반적인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표현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세타의 디펜던스를 보면 sin 세타의 m승 그리고 dd 코사인 세타를 l-m번 이제 미분을 하죠. sin 2l 세타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데 세타를 미분을 하는데 이걸 풀어서 몇 개 좀 풀어서 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얘가 sin m 세타에 놀랍게도 비례를 해요. sin 세타의 m승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의 폴리노미얼에 나오게 돼요. 최고 차항은 코사인 l 빼기 m 세타고 뒤로 쭉 나오게 됩니다. 해서 이 친구 때문에 세타가 0으로 가면 0이 돼요. 그쵸? 다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m이 0일 때죠. 그쵸? 따라서 이 특별한 스피리컬 하모닉스는 실제로 m이 0일 때만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서메이션을 일일이 다 계산해 줄 것 없이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서메이션은 m이 0인 경우 그 텀 딱 하나죠. 그죠?
자, m이 0일 때, 이제 m이 0일 때 스피리컬 하모닉스는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값을 갖는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표현을 하려고 그 위에 시작하는 점 l, 그 m이 l일 때 그 arbitrary phase factor를 마이너스 1에 s음으로 놨었죠. 해서 우리가 얻은 표현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이렇게 얻었었어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얻었단 말이죠. 세타가 0일 때 얘는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결정이 되었네요. 그럼 우리가 결국 알고자 하는 표현은 prime complex conjugate theta phi는 여기 m이 0일 때만 살아남고, 따라서 d에 l에 m prime 0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prime을 하나 떼줍시다. 이제 그리고 이 오일러 앵글이 알파는 phi, 그 다음에 베타는 세타, 그 다음에 감마는 제로. 요게 오일러 앵글이었고, 그 다음에 빌의 상수가 여기서 곱해지죠. 2L plus 1 나누기 4pi. 그쵸? 해서 결국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적절한 로테이션을 했을 때, 적절한 로테이션을 했을 때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특별한 컴포넌트, 엘리먼트 하나가 바로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리즈로 돌아가서, 이 크랩시 골든 시리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크랩시 골든 시리즈는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들의 관계죠. 그죠? 그때 컴포넌트를 이렇게 인덱스 하나를 0으로 둘 수가 있다면, 이 크래시 고든 시리즈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다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피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크래시 고든 시리즈를 한번 다시 쓰고요. 여기서 크랩시 골든 시리즈 다시 쓰면 J1, M1, M1 프라임, R, J2, M2, M2 프라임, R, E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크랩시 골든 시리즈였어요. 여기서 M1을 0으로 놓고 0, 얘도 0으로 놓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M1'에 대한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여기 있으니까 M'은 M1' 더하기 M2'죠. 여기서 해서 얘도 0으로 되죠. 그러면 이게 0으로 되고 이것도 0으로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바뀌고, 얘도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바뀌고, 이 친구도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 J를 전부 L로 두면, 이제 J를 전부 L로 두면 이 관계를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다시 쓸 수가 있는데, Y, L1, J1 대신에 L1, 다음에 M1, M1 프라임은 0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전체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했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도
이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들은 리얼 넘버니까 바뀌지 않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온 거고 J2 대신에 L2 쓰고 여기 0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D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바꿀 때 이 팩터가 있죠. L에 관계되는 팩터를 이제 우변으로 넘겨 볼게요. 우변에 쓰면 뒤에다가 저걸 곱해서 y로 가는 거니까 2l plus 1 2l 1 plus 1 l 2 plus 1 나누기 이제 4파이의 제곱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되고 이렇게 컴포넌트 그 팩터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메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n'은 0으로 왔어요. 이제 0이 되었어요. n'이 0. 그럼 j하고 n만 남겠죠. j를 l로 바꿨으니까 l, m 이렇게 될 거고 일반적으로 j라는 거는 2분의 1을 포함하는 거고 여기서는 스피리컬 하모닉스니까 2분의 1은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l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들을 쓰면 되겠죠. 크래시 골든 코에피션트 l1 L2, 그 다음에 M1, M2, L, M 이게 첫 번째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일 거고 두 번째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들은 이제 매우 간단해지죠. L1, L2인데 인덱스가 전부 0이에요. 0, 0, 그 다음에 L, 0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로 바꾸게 되면 4pi l 2l plus 1이 팩터가 될 테고 그 다음에 y에 lm theta pi 이렇게 되겠죠. 그쵸? 해서 크래시 골든 시리즈가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다른 인덱스들 사이에는 오소노말리티가 있으니까 어떠한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곱한 다음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곱한 다음에 솔리드 앵글을 적분을 하면 이 텀 중에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죽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스피리컬 하모닉스 3개를 곱한 거에 적분 여기에는 어떤 콘스탄트만 나오겠죠. 스피리컬 하모닉스는 없어지고 자, 그걸 한번 보면 꽤나 재미있는 관계가 하나 나와요. 자, 여기서 친구를 이제 얘를 양변에 곱해서 한번 적분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이쪽에 적분하고 왼쪽에 적분하고 오른쪽에 적분하면 왼쪽은 뭐 트리비얼리 그냥 써질 거고요. 자, 왼쪽을 그냥 쓰면 y에 l1 m1 세타 파이 y에 l2 m2 세타 파이 대해서 이제 솔리드 앵글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솔리드 앵글은 사인 세타, 데 세타, 디 세타, 디 파이죠. 그죠? 그거를 뭐 노멀라이즈 하려면 4파이로 나누고 아무튼 그리고 우변도 얘를 곱하고 적분을 하면 이제 코에피션트들 정리하고요. 2L 1 더하기 1 2L2 더하기 1 그 다음에 4파이 스퀘어루트 4파이 하면 스퀘어루트 4파이가 밑에 나오고 2L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팩터가 그 다음에 서메이션은 이제 없어지고 LM 중에서 하나만 살아났겠죠?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적분하면 뭐 같은 LM끼리 적분하면 스피리컬 하모닉스가 E를 줄 테니까 그렇게 노멀라이즈를 했으니까 이제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만 나오겠네요. 이 간단하게 보이는 거 먼저 적으면 0, 0, 1, 0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복잡하게 보이는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적어주면 L1, L2, M 1, M2, 그 다음에 L, M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래시 고든 시리즈가 만드는 최종적인 인테그랄 그 스피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인테그랄 포뮬라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좌변에는 스피리컬 하모닉스 3개를 곱한 형태고 오른쪽에는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만 나와요. 근데 이게 특이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얘는 independent of M1, M2예요. 얘는 오리엔테이션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다 필요하죠. 그쵸? 얘는 계산하려면 L1, L2, M1, M2 다 필요한데 계산하려면 이 친구는 L1, L2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어떤 기분 L, M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한고 하니? 자, 우리가 이러한 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M1, M2를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M1, M2, L1, L2가 뭐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다 필요한 그런 일반적인 포뮬러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또는 아까 테이블에 없는 그런 포뮬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알다시피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표현은 굉장히 복잡해요. M이 커지게 되면. 그렇죠? 아, L이 커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아, M이 커지게 되면 하여튼 이 모든 인덱스를 다 테이블에서 찾아서 적분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이용을 하면 자, 일단 M1, M2를 굉장히 심플한 인덱스들을 써가지고 이 표현이 계산이 되었다고 합시다. 이 M1, M2가 굉장히 심플한 애들을 딱 골라가지고 계산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 뭔지 알고 이 파트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 L1, L2 초이스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M1, M2, M을 바꿔요. 바꿔도 이 파트는 변하지 않죠. 필요한 거는 답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오로지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예요. 이거는 시스테매티컬리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서 제너럴한 인덱스들에 대해서 이 표현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스피리컬 하모닉스의 표현을 일일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이 파트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복잡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크래시 고든 코에피션트를 알고 있다면 두 개를 곱해서 포뮬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꽤나 강력한데 이러한 관계를 일반화한 것이 바로 위그너 에카르트 시어럼이에요. 이거는 위그너 에카르트 디어럼의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텐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위그너 에카르트 디어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